TMC 기어. 오늘 제가 온 거는 그 TMC 스포츠 기어라고 해서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그 EB 에어소프트 아시죠? 네. EB 에어소프트가 대만에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촬영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들어가서 한번 촬영을 하고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볼게요. 촬영은 허가 받았고, 여기는 군장점. 매장이 군장이랑 에어소프트 파는 거랑 이거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입구가. 그래서 안에 창고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장점이고, 저 옆에 조금 이따 갈 건데, 저기는 그 에어소프트 관련 제품들 파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확실히, EB 에어소프트, TMC, 이런 그 기어들 파는 데라서, 볼 거는 확실히 한국보다 많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 이외로 많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없으니까. 가방, 플레이트 캐리어, 반바지네요. 이거는 반바지들 이쁘죠? 반바지 예전에 2019년도나 이럴 때 많이 와서 제품 구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점퍼들. 점퍼류는 1600달러니까 1700. 한 3만, 4만원 정도 하네요. 그런 바람막이들 많고. 이렇게 쭉. 아, 건 케이스. 지금 이거 할인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 케이스 엄청 크다. 그냥 이런 거 사서 못 가져가겠지. 가져가는 거요? 아니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백팩이거든. 아. 백팩이잖아. 네. 이게 백팩으로 됐는데 이거 기내 수화물로는 안 실어줄까요? 이런 거 크기는. 사이즈 때문에 안 될까? 맞죠. 아, 플레이트 캐리어들 맞네. 우리 고용 씨는 사실 거 있습니까? 이거 낚시 가방 같은데. 사표만 보고 있어. 벨트들 이렇게 세트로 벨트 세트를 이렇게 맞춰서 나갔네요. 근데 마이크가 왜 잘 안 들리지? 전투 상의 이쁘네요. 헬멧 백팩이랑 이런 것들 쭉쭉쭉쭉. 구글 집 파우치 이쁘다. 이거는 2019년도 왔을 때 본 거 같은데. 셔츠들 이거는 이런 무늬들은 보기 힘든 무늬들이라 가지고 아무튼 역시 군장류 좋아하시면은 여기 이런 데 오면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눈 돌아가서 엄청 샀는데 벨트들 이런 것들 이건 IPSC 벨트하고 비슷하다 딱딱하게 요거 우리 한때 한국에서도 많이
사셨죠? 이런 것들. 요런 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팔았는데 이거 비싸거든요, 이게. 상당히 비싸. 이게 지금 20몇만원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DMC에서. 이런 것들. 가격은 안 붙어 있는.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이 3,800. 맞네요. 3,800달러. 레이저 컷 돼가지고. 이게 카본으로 돼 있나? 이런 벨트는? 이런 벨트가 3,000달러. 12만원. 이게 아마 12만원 정도 하고, 이 벨트가 이게 한 16만원 정도 하네요. 비싼, 절대 싼 게 아니에요. 이 체스트리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싸다는 느낌은, 예전에 비해서 싸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진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느낌입니다. 일단 저는 다시 옆에 에어소프트 용품 파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보세요. 이쪽은 에어소프트가 하는 옵션들. 뭐 지인분이 뭘 사서 가네요. So, your hotel is far from here. Because if it's near, I can hold that for you. And we open until tonight at 9 p.m. So you have very long time to go back and take your car and come back. Then you can save your cash for other store. 우리가 타임페이 그 메인 스테이션 여기 있는 쪽이죠. Taipei main station. 예. Yeah. 메인 스테이션. 호텔. Also, I think it's kind of near. If you take MRT, I think. It takes about four or five stations. 왜 뭐 살 거 있는데 뭐가? 이게 그래. 9시 오늘 지금 당장 못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네가 9시 다시 오면 되지. 온라인 스토어 EDL 소프트. I don't think it is on EDL so maybe few, but I'm not sure. It will sold out or not, because it's kind of popular, and if you order EDL salt, it will charge other shipping fees. So it would be more expensive. How much is it? 나중에, 나중에 언제?
아무튼 여기 대만에 이렇게 TMC 군장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EB 에어소프트 쪽 오프라인 매장 여기 말고 제가 알고 있기로 가오슝에도 있어요. 가오슝에도 있는데 가오슝이 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딱히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네. 딱히 뭐 제가 눈에 딱 아 이거다 하고 사고 싶은 게 없어서 사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샵에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